시카고 기독교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아모스의 고향에 와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지역인데요. 여기서 우리 강태윤 선교사님하고 함께 이 아모스 선지자와 그리고 이 지역에 얽힌 얘기들을 한번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예. 우리가 또 계속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지금 아모스 선지자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죠. 예, 예, 예. 아모스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아모스 선지자는 그 아모스서에 보면은 드고와 들에서 목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남유다 선지자로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죠. BC 약 760년경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에 북이스라엘에 가서 북이스라엘의 부패와 타락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 또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였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보시는 이곳이 지금 드구아입니다. 저 위에 마을 보이는 곳이 드구아 그 마을이에요. 이것이 이제 그 아모스 선지자의 고향 드구아인데요. 그럼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그 부패와 타락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이렇게 원했는데 그 아모스 선지자의 이 고향의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이 드구아 이곳은요. 성경에 보면은 이쯤 밑에 보이는 이곳이 그 나할 드구아라고 합니다. 나할이라는 말은 그 영어로는 드라이 리버입니다. 평상시는 건기 때는 이게 물이 없지만 우기 때 비가 오면은 물이 흐르는 강처럼 되죠. 그래서 이 밑으로 이어져서 내려가면은 저 사에 엥게디하고 연결되어지는 곳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엥게디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고개의 이름이 있는데 그게 시스 고개입니다. 여러분 그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그 여호사밧과 아람의 그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역대하 20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산손 다말 곧 엥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나설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 남유다 여호사밧 그 왕 때에 그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 여기서 나온 마온은 헤브론 산지 유대 광야 위에 있는 그 마을입니다. 그 사람들이 엥게디에 모여서 지금 남유다 여호사밧 왕을 치러 올라오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이 길로 쭉 내려가면 시스 고개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계곡 밑으로 나 있는 길이죠. 예. 길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올라가고 이런 길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여기 사해를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나 있는 길은 최근에 난 길이고 성경 시대에는 그런 길이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엥게디 쪽으로 해서 이 시스 고개로 해서 이 길로 해서 드구아 길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대단히 중요한 교통로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모압 사람들이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 치러 올라올 때
역대하 20장 4절에 보면은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와 다 경배하고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결과를 보면 아, 전쟁은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아, 16장에 보면은 16절에 보면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이게 엔게디로부터 시스 고개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거죠.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한 장면이 이 역대하 20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나라의 어려움이 처했을 때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 나옵니다. 여호사밧은 땅에 머리를 댔고 하나님께 간구했고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찬송함으로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는 역대하 20장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아모스는 들에서 그 목자, 양을 치던 사람이었다고요. 그 목자였던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거죠. 그 사실 그러면 남유다의 사람을 선택해서 북이스라엘로 갔죠. 북이스라엘로 예. 보내서 북이스라엘에게 지금 경고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예. 모습을 예. 보게 됩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근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에는 경고할 사람들이 없었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예, 예. 아마 쓸 사람이 없었으니까 예. 남유다에 있는 그 아모스를 부르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경고하고 이제 이런 거 있습니다. 이 계곡에서 실제로 사람들이 양을 치고 그런 게 있나요? 지금 실제로 지금도 예. 이 밑으로 그 아랍 사람들이 양을 치러 다니고요. 제가 그 전에 코로나 전에는 단기 선교팀들이 왔을 때 예. 우리가 이 길도 예. 걸어보고 예. 그랬습니다. 자, 지금 뭐 우리가 뭐 백길 낭떠러지 천길 낭떠러지 그런 말 하는데 정말 이게 정말 천길까지는 안 될 것 같지만 아무튼 굉장한 이 낭떠러지고 경사가 가파른 이게 산의 지형입니다. 여기서 참 양을 키운다고 하는 것도 이렇게 쉬운 일 아니까 양도 뭐 굉장히 어렵게 양을 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저런데 보면 산 등성에 길이 나 있거든요. 예. 저게 다 양들이 다녀서 생긴 길이에요. 아, 조그만 오솔길 같은 거. 그러면 양들은 저런데도 자유롭게 줄을 지어서 양들은 네. 앞 양의 그 꽁무니를 따라서 쭉 가다 보니까 저런데 길이 생겨요. 네. 길이 생긴다고요? 예. 실제로 지금도 전에 본 동굴들이 있거든요. 예, 예. 천연동굴이. 예, 예. 저녁에 되면 사나운 짐승들의 네. 울음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그를 이곳에 와서 네.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 네. 많은 사람들이 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쉴만한 물가라고 인다 보니까 굉장히 그 미국이나 호주, 우리나라 대관령 목장처럼 풀이 많고 그런 걸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 광야에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조그마한 풀을 찾기 위해서 이 광야를 헤매고 다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야기 속에는 생명의 관계가 있습니다. 양들이 이 광야, 이 계곡에서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간다는 이야기는 곧 죽음을 예언합니다. 양들이 갈 때는 이 짐승들이 다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떨어지는 양들은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시편 23편 1절을 쓸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이미 이 광야에서 목자 생활할 때 터득한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실제 이 광야에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자기의 신앙의 간증과 같은 시편 23편을 쓸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관한 그림 같은 거 막 푸르르고 물이 있고 막 하얀 양이 그건 잘못된 그림이고요. 이 낮에는 뜨겁고 저녁에는 추운 이 광야에서의 이 목자 생활이라는 것은 정말 힘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천민 어떤 하위계층에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았던 그런 목자 계급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만 시편 23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저런데 가다가 계곡 밑에 가다가 그 양이 자기 멋대로 가면 굴러 떨어져요. 그러면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광야에서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가야 되지 자기 멋대로 이 광야에서 그 대열에서 이탈해 간다는 이야기는 곧 뒤따라오는 사나운 짐승들의 밥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목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그분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우리의 생명이 보존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목자와 그 양의 관계를 이렇게 들어보면서 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단순히 양을 치는 목자이기 전에 양의 생명을 보호하고 또 양을 삶을 보호하고 이것이 이제 목자인데요. 정말 이런 지형이나 이런 계곡에 와보지 않으면 그 말을 이렇게 피부로 와 닿을 만큼 이해하기는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그 성지 순례를 오시는데 기념교회 중심보다는 그 기념교회를 넘어서 실제로 이런 광야 체험을 좀 해보시면 참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접 본인이 와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껴야 광야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고 다윗이 목자, 그 다음에 아모스가 목자, 그 목자의 심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목자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 그리고 양으로서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순례 오실 때는 이 광야 체험을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그 양을 치고 또 사는 것, 왜냐하면 다른 나라도 양 치는 게 많이 있으니까요. 네. 옛날에 한국도 뭐 양을 치는 것도 좀 하긴 했는데 어쨌든 다른 나라에서 치는 양 치는 거하고 지금 이스라엘 이런 척박한 광야 같은 땅에서 양을 친다 그리고 목자의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나 우리가 다른 상상으로 있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현장감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현장에 와서 보면 사람이 좀 저도 와 보니까 걷기도 힘들고요.
걸음 자체가 힘듭니다. 사람이 걸어가도. 근데 양을 몰고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그리고 이 풀이 굉장히 지금 따갑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풀이 따갑고요. 가시가 많고, 원래 척박한 땅에 이 살면은 좀 가시도 많고, 뭐 선인장이 사막 같은 데 막 그런 것처럼 네. 이 땅도 양이 먹기 좋은 풀만 있는 게 아니고, 양을 상하게 하는 풀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기 가시 풀들이 제가 많은 거 보니까. 예. 이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이 건기입니다. 건기. 이스라엘은 두 개의 기후로 나누거든요.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지는데, 건기는 보통 한 우리가 4월 달부터 11월 달까지는 거의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천 초목이 바짝 말라요. 그리고 우기 때 이제 비가 오는데 그때는 그래도 좀 푸르러 좀 푸르러요. 근데 이 건기 때 양들이 이 광야에서 그 풀을 찾기 위해서 온종일 광야를 헤맵니다. 그래서 길 나는 거예요. 풀이 뭐 대관령 한국의 목장같이 그냥 자다가 옆에 풀이 있고 저기가 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조그마한 광야에서 풀을 찾기 위해서 하루 종일 광야를 돌아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양들 이끌고 광야를 다니려면 목자가 어디 가면 무엇이 있고 물이 있고 그걸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이 낮의 광야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뜨거워요. 오늘도 이 지역 그 온도가 거의 40도예요. 무지무지하게 뜨거웁니다. 그 뜨거운데 요즘은 그래도 모자라도 있고 이렇게 토시라도 있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지팡이나 들고 그 뜨거운 그 광야를 양을 이끌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의 그 일이 얼마나 쉽지 않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광야에 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물을 공급받고 양들도 물을 마실까 많은 의문이 들 거예요. 근데 실제로 광야에 보면은 비가 올 때 그 빗물을 저장해 놓는 이런 빗물 저장소가 있습니다. 예, 오늘 이 아모스의 고향에 와서 목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그렇게 또 고백을 하는데 이런 목자가 누구이며 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게 아모스의 고향에 와서 오늘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